섬에서 죽어간 사람 돌이 되어 어김없이 봄이 오고 다시 4월입니다. 76번째의 봄을 맞는 4.3. 4.3의 영령들을 위로하고 남은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리. 가슴 가득 뜨거운 감동으로 출렁했던 전야제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76년 전, 그때도 이렇게 봄은 눈부셨겠지요. 그래서 더욱 아팠던 그날의 기억, 4.3. 매년 4월이 되면 제주는 추모 열기로 가득합니다. 무대에서 4.3 전야제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제주를 비롯해 도내외 문화예술인들이 해마다 모여 4.3 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들 전야제를 한 게 94년 제주 민회총이 생긴 이후부터 꾸준하게 전야 행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도민들이 먼저 4월을 기억하고자 애썼고 그리고 그 수많은 울림들 속에 문화예술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4월이라고 하는 제주 현대사를 문화예술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4.3 전야제의 주제는 디아스포라인데요.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광주는 이불년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힘이 나는데 제주는 4.3의 대표곡 잠들지 않는 남들을 부르고 나면 힘이 축축 빠진다. 왠지 슬프고 그래서 이걸 좀 힘차게 부를 수는 없겠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광주 음악인들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빠르게 부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4.3 전야제 때 광주의 음악인들이 제주에서 한번 이 노래를 힘차게 불러주면 안 되겠냐 이런 요청이 있어서 광주의 5월 음악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제가 오게 됐습니다. 올해 전야제에는 특히 지난해 초연돼 호평을 받았던 뮤지컬 4월이 조금 더 새롭게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구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고 대본도 좀 다듬었고요. 그리고 넘버 중에 절반 이상을 새롭게 작곡을 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담아내기 위해서 일본에서 벌어졌던 제일 제주인들의 싸움 그리고 그들의 삶들을 뮤지컬에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해방 공간을 살아했던 젊은 청춘들의 꿈과 그리고 좌절 그리고 거기에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를 제주 4.3이라고 하는 것의 비극과 함께 많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덧 공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찾아주셨네요. 4.3을 기억하는 유족을 비롯해 4.3을 알고 싶은 젊은 세대까지 다양한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명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그런 생명다리를 내어주신 우리 조상님들을 잊지 않고 그 생명을 받아서 어디에든 살고 있는 우리 제주 다이아스포라 모든 사람들이 안고 가는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광주에서 온 5월 공연단도 잠들지 않는 남도를 힘차게 불러주었습니다.
여기 말살당한데는 역사가 없다. 역사가 없는 데는 인간의 존재가 없다. 반세기 동안 기억을 말살당하고 역사의 암흑 속에 매장당한 제주 4.3. 하나는 막강한 권력에 의한 타살, 다른 하나는 공포에 질린 선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기억을 망각으로 들이쳐 죽이는 기억의 자살이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생생하게 살고 있는 제일 제주인의 공연은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私と 韓国、青春というのは、私の故郷でもあり、私の故郷でもあるんです。私の生き様のアイデンティティだと思っています。この長く封印されてきた、この史実を歌を持って、残したいと思いました。ということで、一日も早く戦争のない平和な日を願って、 歌わせてもらおうと 思っています。 아이가 쓰러졌다. 아이가 쓰러졌다. 소요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의자들에게 있다. 땅도 외쳐 하늘도 외쳐. 1947년 3월 1일 한층 더 다듬어진 뮤지컬 4월. 4.3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야 했던 제일제주인 김시종 시인의 삶을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인데요. 해방 공간을 살아가야 했던 제주 청년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청년들의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아직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요. 뮤지컬로 보니까 4.3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또는 뭐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게 와닿고 4년 만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 고향으로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정말 뮤지컬도 좋고 박보 선생님 노래도 아주 좋았고 감동스러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4.3을 빼놓고 동북아세의 형대사를 그려내지 못하는 네, 또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 그것을 배우고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놓은 일들의 하나의 성과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3의 광풍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떠돌아야 했던 사람들. 기억하고 추모하고 오늘에 되살릴 때 비로소 그들은 고향에 편히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